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제가 지금 뭘 짓고 있나요? 아이고, 이 풀을 누가 핑크 뮬려라고 했나요? 아우, 너무 이뻐요. 뭐 화면에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쫙. 너무 이쁘네요. 핑크 뮬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 저기 위에 길차 다니는 길 보이시죠? 저리 가다가 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는 길을 몰라갔고요. 한참 헤맸습니다. 보십시오. 쭉 저기까지.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멋있네요. 붉은 빛이 이렇게 바람 부니까 보세요. 출렁출렁 출렁출렁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너무 멋있네요. 저 위에서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내려다봤는데요. 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이렇게 붉은 빛이 쫙 비치면서 너무 이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서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고서는 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내려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와, 여기는 또 이렇게 길이 있네요. 우,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멋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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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늘거리는 애. 어우,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데가 이렇게 핑크 뮬러가 있다는 걸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핑크 뮬러가 있다는 거를 참 몰랐었네요. 벼목 벽과 짓거리 새 속에 속하는 아이래요. 여러 해 살이 풀로, 풀 종류네요, 풀. 여러 살의 풀로, 우리나라 말로는 털 짓거리 새라고 합니다. 분홍색이나 자주색 꽃이 피고요. 핑크 뮬리라고 부르며, 제가 발음이 안 돼요. 핑크 뮬리. 억새과 비슷하게 생겨서 분홍 억새라고도 또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 그 갈대나 억새 있지요, 억새. 억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렇게 요 보세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 달린 거가. 요렇게 달렸네요. 요거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아, 9월에서 11월경에 분홍빛이나 연한 자줏빛 보라색 꽃이 핀다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자주색, 이렇게 보라색 비슷한 지금 색감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너무, 아주 장관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가을에 저기 억새풀 꽃 피듯이 얘네들도 곧 시기에 이렇게 이 아이들도 피고 있네요. 보십시오. 제가 이제 쭉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제가 여기 또 이렇게 핑크 뮬리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그냥 논이에요. 논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밭으로 쓰였던 곳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핑크 뮬리를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것 같네요. 쭉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어우, 멋있어요, 멋있어.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핑크 뮬리 하길래 그게 도대체 뭐지 했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봅니다.
하려고 하셨는가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멋집니다. 어느 곳에서는 관광객이 너무 오셔서 이 핑크밀리를 다 베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이렇게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핑크밀리가. 제가 영상만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가느다라면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가느다란데 요 보세요. 이렇게 가느다란데 아우 그래도 강하게 서 있네요. 줄기가 가느다란 아이들이 이렇게 포기포기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포기해서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바람 보니까는 하나라는 흔들거리는 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바람 부니까요, 요 아이들이 하늘하늘하늘 거리면서 너무 이뻐요. 보세요. 핑크밀러 갈대같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너무 이쁘네요. 하늘에 새가 나르고 있네요. 까치가 저렇게 놀고 있어요. 어디서 한 마리가 또 왔습니다. 거리니까 너무 멋있네요. 잠자리도 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